모두들 털하입니다. 베르세르크는 다들 아실 거예요. 네네네.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고 어허. 또 저를 전후한 정도의 세대 정도에는 인생 만화를 꼽으시는 분들도 많고요. 선생님 저기요. 저요. 네. 저. 그렇죠. 네. 여기도 한 분 계시고. 네네. 근데 미우라 켄타로 선생님이 안타깝게 돌아가셨죠. 지병이 있었던 건 아니고 원래 고혈압이 좀 있는 분들한테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이라고 해요. 사망 원인이 된 게. 정확히 어떤 거였죠? 대동맥 박리라는 건데 대동맥이 찢어지는 거예요. 예, 예. 고혈압이 있으시면 혈관들이 아무래도 압박을 받다 보니까 예. 이게 관리를 해줘도 그런 게 생길 수 있다. 그렇죠. 예. 빨리 발견을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고 베르세르크 연재도 멈췄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스태프들이 있는데 그걸 할 수 있겠느냐. 근데 연재를 만약 다시 한다고 하면 그게 미우라 켄타로 선생의 작품이냐. 되게 갑론을박이 많았어요. 그렇겠죠. 그때 평생을 함께 해온 친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친구가 내가 들었는데 그거 가지고 한번 해보는 게 맞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네네네. 그러다가 편집부랑 논의를 했어요. 편집부랑 논의를 했더니 그게 맞겠다. 라고 모두의 중지가 모아져서 함께 연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홀리랜드로 잘 알려진 모리코우지 작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님이고 그 모리코우지 작가님의 홀리랜드가 꽤 많은 종류의 학원 액션물에 큰 영향을 끼쳤죠.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쳤죠. 그렇습니다. 모리코우지 작가가 제자들이 먼저 원고를 가져왔대요. 그렇죠. 그래서 좀 도와달라라고 말을 했고 출판사에도 문의를 했더니 이사님도 만약에 이거 만든다고 하면 회사가 전력을 다해서 돕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우라 켄타로가 어떻게 생각할지를 모리코우지 작가가 가장 친했으니까 생각을 해봤을 때 네네. 야, 내가 그렇게나 많이 말을 해줬는데 너 이거 안 할 거야? 라고 말할 것 같다. 그 친구 입장에서 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고민이 많았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왕 한다면 제대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 모리코우지 작가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미우라 켄타로가 평생을 바친 작품을 평생의 친구가 이어가게 된 거죠. 네. 이게 되게 저는 짠한 지점이었어요. 만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감동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지 않을까 싶었고. 사실 이거 의견이 분분하긴 해요. 아시죠? 그렇죠. 실제로 오늘도 그 질문창에 제가 다 읽어드리진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거 나였으면 안 좋을 것 같다. 그냥 그대로 놔뒀으면 좋겠다. 미우라 켄타로의 베르세르크가 그냥 멈춰있는 게 난 낫지. 다른 사람이 그린 베르세르크는 미우라 켄타로의 베르세르크가 아니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러브 빔빔이라도 많은 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아름답다. 이것이 참 아름다운 얘기다. 이렇게 하십니다.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네. 이거 뭐 당연히 베르세르크하고 비교하면 뭐 거의 뭐 발바닥에 떼지만 닥터 프로스트 중간에 제가 많이 죽었어요. 어쩌면 좋을까? 어떤 게 나는 더 좋을까라 고민을 해봤거든요. 저는 누군가 해줬으면 좋겠다. 쪽이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 작가라는 존재에 굉장히 많은 애착을 가진 사람들과 그 작가가 보여준 세상에 완전히 몰입했던 사람들은 좀 다를 것 같아요. 확실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미우라 켄타로 작가님에 대한 굉장한 리스펙트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가치의 여정이 더 궁금해요. 가치의 여정이 저에게 줄 다른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궁금하고 당연히 열화가 되겠죠. 열화가 되겠지만 어떤 그 제 입장은 아무튼 그래서 개인적인 입장이니까 반가운 얘기였고 저게 계속됐을 때 미우라 켄타로 작가님이 생각했던 어떤 단순히 사건이나 스토리 말고 네. 정말 주고 싶었던 정서적인 체험이 고스란히 전달되길 바라고 있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입장이 많이 갈립니다, 여러분. 그렇죠. 근데 일단 차갑게 보면 이건 사업의 일환이지 않냐라고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진짜 많죠. 네. 그거 돈 안 될 거면 하겠냐. 당연히 돈이 될 걸 아니까 모든 사람들이 오는 거지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편집부도 일단 발벗고 나섰고 독자들도 뭐 의견이 갈린다고는 하지만 찬성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평생을 함께해온 친구가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바로 발표한 게 아니잖아요. 일단 모리코우지 작가도 자기 연재가 있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 베르세르크라는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스튜디오, 프로덕션, 거기 제자들이 누구보다 간절하게 원했던 거니까. 그럼요. 이게 모두가 모인 게 좀 낭만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낭만은 분명히 있어요. 맞아요. 낭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했던 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작품을 읽는 독자들도 미우라 켄타로라는 사람의 그 어떤 열정이나 이런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럼요. 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뭐 안 좋은 이유로 여기에 뛰어든 사람이 없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뭐 불순한 이유, 뭐 자기 이득 이런 게 그런 것 때문에 움직인 사람이 이 프로젝트 안에 한 명도 없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뭐 독자 입장에서 아무튼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어떤 뉴스였죠. 그렇죠. 완결을 볼 수 있게 됐다는 거 30년 전부터 계속 말을 했대요. 우리 고우즈 작가한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닥터 프로스트 얘기 중에 가장 많은 걸 가장 여러 번 얘기한 사람들이 양세준, 억수 씨 정도 있거든요.
다행히 죽기 전에 완결했네요.